링 위에서 심판의 선언을 기다리는 복싱 전설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출신 복서 제이크 폰. 심판이 폴의 손을 위로 치켜들자 경기장에선 환호가 쏟아집니다. 한국 시각으로 16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타이슨과 폴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2005년을 끝으로 링을 떠난 뒤 19년 만에 프로 복싱 무대에 복귀한 타이슨과 프로 복싱 12전 11승을 자랑하는 유튜버 출신 유명 복서 제이크 폴과의 경기는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생중계하는 넷플릭스에 엄청난 팬들이 몰렸는데 버퍼링이 심해지면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넷플릭스가 X에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폴 대 타이슨의 넷플릭스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글을 올리자 버퍼링 버퍼링 또 버퍼링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채널로 넘어갔다. 6천만 가구가 복싱보다 버퍼링을 더 많이 봤다. 자랑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본 건 버퍼링과 타이슨의 엉덩이뿐이라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습니다. 미 CNBC는 이 경기 당일 미 동부 시각으로 밤 11시 기준 약 9만 5천 건의 접속 불량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